네, 요즘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룹 소녀시대. 소녀시대와의 특별한 만남. 이 노래를 부르고 들어가야 됩니다, 소녀시대는. 해야 되나요? 허리대고 놀리지 말아요. 자, 소녀시대를 함께 만나보시죠. 와이텐 스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녀시대입니다. 길게는 7년이고요. 저희 다 합해서 평균 5년 정도는 다 연습생 기간을 거쳤고요. 네, 준비가 돼 있는 소녀들입니다. 네. 저희가 아예 공개가 안 됐었던 사람은 없었어요. 약간씩 미리 활동을 했던 친구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미리 공유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회사 쪽에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또 다른 가수분들과는 틀리게 저희는 특별하게 소녀시대이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으로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거죠. 내일은 하지만 누가 저희도 나올까? 궁금했었어요. 네, 맞아요. 저희는 내일이 누가 나올까? 저희도 몰랐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티파니입니다. Hi, my name is Tiffany, and I'm part of SM's new group, Girls' Generation, and I hope you guys like our music. LA 축제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SM 캐스팅부에 계신 언니를 만나서 오디션을 봐서 한국으로 오게 됐어요. 형, 생일해주고 가야 돼. 여기까지. 네, 진짜 무겁다, 생각보다. 일단 제가 노래를 되게 좋아해서요. 노래랑 플루트를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했었어요. How do I get through a night without you? If I have to live without you, what kind of life would that be? Oh, 뮤직비디오 촬영 전에 단발머리가 더 잘 어울린다는 의견이 나와서 머리를 싹둑 잘랐습니다. 다들 멤버들이 8명이 다른 멤버들은 다 긴 생머리라서요. 제가 더 튀는 게 있어서요. 좋아요. 다시. 안녕하세요. 소녀시대 활력소 써니입니다. 써니처럼 맑고 명랑하고 이렇게 밝고 경쾌하고 발랄하고 저희 소녀시대는 만능입니다. 노래 춤뿐이 아니라 DJ 연기 뭐 이거 너무 정형화 됐네. 사람을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MC라던가 DJ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 뵐 수 있는 그런 쪽 일을 해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시카입니다. 춤을 추는 걸 좋아해요. 노래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어요. 좀 더 성숙한 음악을 할 수 있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녀시대의 흑진주 유리입니다. 저는 CF 영화, 뮤직비디오 등으로 활동을 먼저 시작했는데요. 연기 쪽과 그리고 춤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게 제 특기입니다. 중국에서 방영되는 과자 광고였는데요.
제가 평소에 굉장히 존경하고 뵙고 싶었던 분이어서 같이 찍게 돼서 너무 기뻤고 설레었고 너무 좋았어요. 네, 우선 가수 소녀시대 유리로서 충분한 활동을 한 후에요. 기회가 된다면 연기자 유리로서도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大家好，我叫金孝渊，我19岁，请多多鼓励。 어렸을 때부터 뭐 기초적인 발레나 재즈 이런 건 배워왔고요. 전문적인 춤들을 마이클 잭슨 댄서분이나 뭐 머라이어 캐리 댄서분 이런 분들께 살짝살짝 배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녀시대의 윤아입니다. 지금 MBC 주말 드라마 9회말 투아웃에 고등학생 인터넷 소설 작가 신주영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뭐야, 잠시만. 가수를 하기 전에는 CF나 뮤직비디오 등으로 많이 찾아뵀었는데 이번엔 드라마를 하면서 정식으로 연기를 선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조금 일찍 시작하긴 했지만 제가 특별히 인기가 많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언니들도 동생도 모두 저보다 더 많은 기회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소녀시대 명랑공주 수영입니다. 저는 현재 정신여고 2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일본에서 가수 활동을 했었는데요. 싱글 3년 동안 싱글 앨범 3장을 내고 그리고 모델 활동도 했었습니다. 소녀 시대와 우타, 댄스, 연기, そして司会まで何でもするスーパーアイドルグループです。私たちの若さと元気いっぱいのパワーがテレビの前の皆さんにも伝われば嬉しいです。頑張ります。見守ってくださ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지금 슈퍼주니어의 성민 선배님과 함께 천방지축 라디오 DJ를 맡고 있는데요. 앞으로 또 도전하고 싶고 굉장히 애착이 가는 분야는 연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녀시대의 작은 리더 태연입니다. 멤버들 중에 가장 생일이 빨라서 마동이를 맡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를 어리게 봐주시는데요. 저 마동이 맞습니다. 청소년 베스트 선발대회라는 대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이제 노래장과 대상을 운 좋게 수상을 했었습니다. 사랑해 널 이 느낌 이대로 그려왔던 해내임의 끝 이 세상 속에서 멤버들이 알아서 잘 따라와주고 다 서로 도와주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고요. 다들 서로 잘합니다. 너무 예쁜 멤버들이. 안녕하세요. 저는 소녀시대 막내 서연입니다. 올해 나이는 17살이고요. 몰래 사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서 가슴이 콩닥콩. 우선 막내라서 좋은 점은요. 팀 내에서 가장 어리다 보니까 언니들이 많이 챙겨주시고 그리고 귀여움도 독차지할 수 있고 막내라는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관심도 많이 받고 그런 점이 좋고요. 부모님들이 네. 아 얘랑요? 장난이에요. 아이고 우리 막둥이 아이고 막둥이 서현이 형이 막내신가요? 네 나이는 막내인데요. 키는 어째 저보다 큰 것 같아요. 대성격 굉장히 엉뚱하다고요. 주위 사람들 그렇게 말해주세요. 저는 연기자도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영화 배우 이렇게 연기 쪽으로도 해보고 싶어요. 욕심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소녀들이잖아요. 10대 소녀들이기 때문에 펑펑 튀고 밝고 활발하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 많이 보여드릴 거고요. 저희 타이틀곡 다시 만난 세계도 굉장히 에너지 넘치는 곡이에요. 그 곡에 맞춰서 저희도 열심히 분발할 테니까요. 저희 소녀시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놀이공원을 지나가고 있어요. 아, 놀이공원 가고 싶어요. 올라라. 요. 미리 요. 요.